1953년 7월 10일 최대 격전지였던 백마고지 남서쪽 3km에 있는 화살머리 고지. 뺏고 빼앗기는 치열한 육탄전 끝에 국군은 고지를 탈환했지만 180명의 장병이 이곳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한국전쟁 휴전 직전인 1953년 6월 29일과 7월 11일 철원군 대마리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남북 간 치열한 고지 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국군 전사자 유해 200여 부와 군사분계선 2km 인근에 있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 고지. 유해 발굴 단원들이 붓으로 유해와 유품의 모든 흙을 조심스럽게 털어냅니다. 어제 지뢰 제거 작업 중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 두 구가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는 처음입니다. 버텼으면 살아남았을 22살의 이 젊은 병사의 곁에는 처참했던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유품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내년 4월부터 공동 유해 발굴에 착수합니다. 6.25 전쟁 당시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국군과 미군, 프랑스 대대와 중공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국군 전사자 200여 명과 여기서부터는 촬영이 제한되겠습니다. 5분 전에 인력을 다 써버렸다고. 총구를 서로 당하고 있었던 거죠. 생명공격서를 써주고 온 것입니다. 과거 정부 군비통제 계획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